매일의 하나님 말씀. 오늘날 가야 하는 길이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또 얻기 힘든 것이고 천고를 통틀어 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보았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이 봄빛처럼 귀하고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중하지만 사람이 오늘날 그가 행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인류의 본질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귀하고 중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육은 본래 인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육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사람은 아무도 꿰뚫어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조주는 창조된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람을 창조할 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사람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를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사람의 뼈와 살까지도 거두어들여 그것을 창조한 주께 돌려줄 것이다. 또한 인류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꾸는 한편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유업을 모두 거두어들여 다시는 인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원래 인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킴으로 인류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종착지다. 하지만 아마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을 형벌한 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파멸된 육체의 시신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속한 원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멸절시키거나 사람의 육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사람의 육은 사람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부속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찌 사람의 육을 멸절시키는 것으로 기쁨을 삼겠느냐? 지금 너는 진정으로 동전 한 입에 가치도 안 되는 내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내가 말세 사역에 대해 30%, 즉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말세에 하나님이 한 말씀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30%만 꿰뚫어 보아도 너는 지금처럼 오랫동안 폐괴된 너의 그 육을 섬기고 효성스럽게 공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온 것은 이미 전례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육은 곰팡이가 피어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발전시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벙어리 같은 말세의 시계가 다시 소리나게 하고 계속 시침을 따라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자욱한 안개 같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 육이 다시 강산을 뒤흔들 수 있겠느냐? 너의 육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기능으로 과연
내가 원래부터 동경하던 인류 세계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너의 후손이 모두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너는 알았느냐? 너의 육은 무엇에 속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원뜻은 너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려는 것도 사람의 육에 안식을 가져다 주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또 사람이 미래에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인류가 일찍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의 육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경영의 미천이지만 사람의 육은 그저 부속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의 육에 칼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고 끝없는 고난과 불사름, 무자비한 심판, 형벌, 저주, 끝없는 시련을 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내막과 실정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적대하는 창끝은 모두 무자비하게 사람의 육을 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과 증거를 위한 것이고 그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그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창조한 그의 원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체험한 것 중 90%는 아마 고난과 불의 시련일 것이고 사람의 육이 바라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나날은 아주 적거나 심지어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육이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행복한 순간은 더더욱 누릴 수 없다. 육은 본래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뜻과 맞지 않는 마치 정상적인 이성이 없는 듯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맞지 않고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원수를 증오하는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6천년 동안 이어져온 사탄과 싸우는 사역, 즉 전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멸해버리는 사역을 끝마칠 것이다.